오늘 특별히 열매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주님의 산상수훈 마지막 5장, 6장, 7장의 결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네, 이 말씀을 짧은 구절을 우리가 교독했습니다만 그 속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는데 열매라는 단어가 나오고 이 열매로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그때 그 길이 갈리는 하나는 불에 던지우는 하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그야말로 결승점에 이르는 이야기가 이 짧은 구절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근데 바로 우리 이 가을의 계절에 우리가 생각 키우는 것들이 있어요. 참 묵상을 하면서 참 떨어지는 낙엽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느껴지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무상도 때로는 참 이렇게 우리 인생도 참 언젠가는 이렇게 떨어져서 그런데 그 전에 낙엽의 모습이 참 어느 꽃 못지않게 아름다워 그런 모습들을 또 보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고운 낙엽, 고운 단풍 우리 인생으로 얘기하면 참 곱게 늙으셔 그런 말과 비슷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야말로 저렇게 백발의 무성함을 보면서 성경은 그렇게 증언을 해요. 백발은 영화의 면류관이라 의로운 길에서 나느니라. 할렐루야. 아마 그 아름다운 고운 단풍과 같은 모습을 연상키우게 돼요. 근데 그 참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곱게 늙는 게 아니라 참 그 반대쪽에 있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어쨌든 이런 단풍 속에서 주는 의미도 생각하고 그런 중에 이 가을에 가장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하는 게 참 열매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추수감사절 절기 얘기하면서 그래 많은 그 좀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think and sing 그러니까 생각하고 감사하라 생각하면서 감사하라는 think and thanks 그러면서 우리가 생각해본데 오늘은 열매를 생각하면서 열매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진정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고 하나님 주시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겨 다시 그것이 씨앗되어 심겨져서 다시 열매로 맺혀져 영광 돌리고 그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마태복음 21장 43절을 결론적으로 얘기를 해요. 너희는 그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그 나라를 소유하리라. 할렐루야. 얼마나 이 열매가 중요한지 모르겠다 그 말이에요. 그날에 그 열매가 없으면 마치 주님이 가시다가 시장하셨어. 무화과나무를 보고 열매를 얻고자 했지만 이거 없잖아. 그 주님께서 내가 그 용어는 사용하고 있잖아. 그 지난 제자들이 가는 거 보니까 이게 다 말라 비틀어져서 말하자면 불에 던질 그걸로 표현했어요. 그러면서 이어지는 얘기는 믿음 플러스 기도 이퀄 프루트 저는 그런 그 공식을 하나 만들어 봤어요. 믿고 구하는 자는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고 믿은 것 받은 줄로 구하는 것 기도하고 구하는 것 받은 줄로 믿으라. 그 믿음과 그 무화과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나무를 뭐 주님이 저주를 했냐 해서 지옥 간 얘기가 핵심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가 믿고 구하는 자 내 믿음대로 되고 그대로 되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플러스 기도 이퀄 프루트 열매라는 그런 공식을 만들어 온 기억이 나요. 오늘 본문에 지금 산상수훈의 마지막 결론에 가까운 5장, 6장, 7장이 끝부분인데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는 거예요. 왜냐? 저희들은
양의 옷을 입고 우리 앞에 나왔지만 그것은 마치 그 노략질하는 이리떼와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의 안경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광명한 천사의 팔을 쓴 마귀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이제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개인, 가정, 남자, 여자, 나라, 전 세계의 자유, 인권, 민주까지 들어삼킬 이 노략질 부대가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정말로 깨어 경성하지 않으면 그 양의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뭐 한국이나 인권이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인권. 인권 변호사가 블루하우스에 들어가 있고 인권 변호사가 시청에 있는데 이들이 하는 행동거지를 보면 전혀 그들이 더더구나 민주주의 앞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인민민주주의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이 우선이다. 사람 언뜻 듣기에는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여러분 사람이 뭡니까? 여러 가지 정의를 할 수가 있겠지만 한 인간 사람이라는 정의는 성경적으로 한 부분을 얘기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저는 그 인간을 그렇게 정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의 가치는 얼마냐? 파리 목숨 취급하는 것이 무수히 그들의 어떤 정권 위장 평화를 내세워가지고 인간의 목숨을 파리 취급하고 인간의 인격을 개돼지 취급하는 노예로 취급하는 이런 현실 앞에 우리가 있다. 그게 오늘 거짓 양의 옷을 입은 거짓 선지자가 아니에요. Watch out the false prophet. 이 잘 감시하지 않은 그런데 어디까지 왔는 거 아니? 이제 민주주의의 가장 아름다운 성공적인 나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신앙의 자유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천부 인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이 아름다운 미국. 고작 나라가 건국된 지 300여 년 되는데 온 세계를 이끌어가는 팍스 아메리카가 됐다. 근데 이것을 오랜 기간 동안 이 워치아웃 하면서 지켜보면서 기억하고 악의 무리들이 그들의 머리를 짜가지고 지금 샘플로 대한민국을 한번 넓적 주워먹더니 이제 감히 미국까지 달려들다가 처음에는 마치 우리가 저 낙동강 다부동성 전선까지 밀려갔다가 인천 메가더 상륙작전으로 해서 다시 대한민국을 수복했듯이 이제 미국이 그냥 트럼프 대통령이 한참 밀려가는 것 같은데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의 상륙작전을 통해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새롭게 세워져가는 그동안 무언가는 마치 한탄하사 노아의 홍수로 쓸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주님의 심정, 하나님의 심정, 소돔과 고모라성을 불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안타까움, 오늘은 전 세계의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을 통해서 온 인류를 갖다가 멸망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때에는 하나님만이 아시는 때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사과나무를 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격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를 마음껏 누려가며 살 수 있는
새 나라를 건설하는 선두에 우리가 와 있다는 심정으로 오늘 생각하며 감사하며 거기에 쓰임받는 일꾼들로 또 방송으로 신문으로 우리가 여기에 마음을 모아 뜻을 모아 헌신하고 결단하고 다짐할 수 있는 시간에 함께 자리한 걸 감사하는 시간이 진정한 이 계절 추수의 금년에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의 중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멘. 이 거짓 선지자들이 남은 많은데 그러면 이 귀한 열매의 이야기를 이렇게 마태의 기자는 이어가고 있어요. 그들의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할렐루야. 21절도 결론이 딱 그거예요. 20절 이름으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Thus by their fruit you will recognize them.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할렐루야. 에스겔 선지서를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많은 역사를 이루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Then 그때 they know I am the Lord. 그들은 알 것이다. 내가 주님인 것을, 내가 하나님인 것을. 이 모든 역사 속에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뜻을 먼저 이 추수 감사절에 다시 한번 깊게 감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생은 바로 천국에 들어갈 백성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런데 이 가을 계절에 그 열매가 없으면 바로 불에 던지우라는 엄청난 후회 이야기가 저 우리 동양 문화 속에서도 기록된 걸 제가 메모를 한 거란 걸 여러분 앞에 읽어드리고 참고로 그냥 지나가는 얘기입니다. 우리 문화 좀 다 불효부모 사후에 불친가족 소후에 소불근하 노후에 안불산한 폐후에 부불검령 빈후에 춘불경종 추후에 불치담장 도후에 색불근신 병후에 취중망은 성후에 불적객빈객 거후에.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은 거 돌아가신 데 후회하고 친구에게 가족들에게 친족에게 소원했던 거 떠나간 뒤 후회하고 젊을 때 열심히 공부하지 않은 거 늙으면 후회하고 우리가 안전하고 좋을 때 어려울 때를 생각하지 않으면 환난 패한 뒤에 후회하고 부자 때 우리가 어려울 때를 생각하면서 근검절약하지 않으면 가난하게 돼서 봄에 심지 않으면 어떻게 다 이거 얘기하겠어요? 그런 얘기요. 봄에 심지 않는 사람들은 가을에 거둘 수 없다는 열매를 가질 수 없는 후회함이 거기 따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회 중에 후회가 그날에 여기에 21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더러 그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지막에 이 모든 성경의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꿇는 힘입어 우리가 구속함을 받은 백성은 그 하나님의 말씀과 법도대로 살다가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 그 나라를 들어가는데 우리의 인생의 전 과정의 데스티네이션 앤드 퍼포스 거기가 목적지고 거기에 우리의 꼴과 목표와 인생의 의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날 그게 아니라면 우리는 사는 게 왜 사는지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남이 따라서 죽으니까 덩달아 나도 때가 돼서 죽는 것밖에 더 그냥 이 열매 속에 그런 깊은 의미들이 담겨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그 열매를 얘기를 하면서 좋은 얘기를 하나요. 16절 가시나무에서는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는 무화과를 딸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도 됨됨이를 보면 그래서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벌써 싹수가 노란 건 노란 거예요,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다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전에는 그 불을 보듯 명약화나는 사실 아니겠어요? 이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더 귀한 건 액센트요. 좋은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라야 맺을 수 없고,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은 거짓말 하라도 거짓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는 거지 어떻게 거짓을 하나님 앞에 합니까? 이게 다른 거예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거짓말 열매를 맺을 수 없어. 그런데 어느 동네 사람들은 지금 아주 거기에 쓰나미가 집몰려갔잖아요. 아, 입만 열면 거짓말. 아, 이거 당할 재간이 없어요. 모든 게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뒤집어 얘기할 수 있는 누구나 있는 거예요. 그걸 고지 곧대로 진실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 삐딱한 사람들, 구부러진 사람들은 언제든지 그 반대 얘기를 누구나 할 수 있는 걸 이들은 그 줄에 서 있다고 말해요. 도저히 사람의 힘으로는 사실 감당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만이 승리로 이끄는 줄 믿으시길 바라면서 이어지는 말씀 속에서 계속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여건으로 쓰고자 하는 그 일에 여러분들이 다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다가 우리 방송국을 생각해 봤어요. 참 어렵고 힘들었던 그 과정을 겪었어요.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I have seen your tears. I have heard your prayer.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참 많이 울었잖아. 어떻게 그 남자가 울음이 이렇게 많은지 뻐가 울었었는데. 근데 열매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예배실, 또 사무실, 또 선교부, 친교실, 또 우리 인터넷 방송, 복음 선교신문 3개, 이 또 일반 사회인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지금 중앙방송, 앞으로도 이게 무슨 열매가 얼마나 계속 맺혀갈지 막 하나님께서 손대기 하면 감당하기 어려울 것 같은 혼자만의 흥분을 느꼈어요, 여러분. 사실은 제가 지금은 그래도 참 하나님 은혜요. 눈도 자꾸 떨리지. 요즘 건강이 쇠잔해가지고요. 입도 자꾸 그냥 이 안면도 현찬해가지고요. 마스크 쓰는 이유가 더 그 나는 이유가 있어 지금. 여러분들 앞에 그런 모습 보이면 그렇잖아. 그런 안타까움도 있는데 이상하게도 여기 쓰면 하나님께서 눈도 반짝반짝. 말도 할렐루야. 아, 너는 남은 생에는 그렇게 살아라. 지금까지는 how to live.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았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우리는 김 목사님 아니 이 김 목사 말고 우리는 how to die. 우리가 어떻게 죽을까를 생각하는 그 시점에 와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차원이 아니야. 그런 거 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죽을 때 어떻게 그야말로 그 나라를 빼앗, 소유했던 나라를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들어가는 그 나라.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의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 이에서 사랑을 더한 할렐루야. 그러면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고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턱걸이로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너희는 그 나라를 넉넉히 들어가리라. 할렐루야. 그냥 성경이 이렇게 열매하고 딱 연결되어서 이어가는 거예요. 그 열매로 안다는 성경에 여러분 질문하고 싶은데 다 목사님들 위해서 내가 목사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질문을 안 하겠는데 열매 얘기가 많이 나와. 진정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언제 어느 곳이나 원망과 불평 없이 일을 하도 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요 입만 열면 불평 원망, 그 다음에 앞에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뒤에 가서는 뒤통수 때리고. 여러분 이런 모습들이 이거 진정한 좋은 나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인생도 하나 나무로 비유하고 때로는 그릇으로도 비유하지 않습니까?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 질그릇이 있는데 이에서 귀 쓰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는 그릇도 있는데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오늘 기도같이 성결하게 하면, 정결하게 하면, 순결하면, 거짓이 없으면, 정직하면, 성실하면, 근면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귀한 그릇으로 쓰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할렐루야. 지금 당장 쓰지 않는다고 낙심하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강태공이가 임정음할 때는 고작하야 낙신을 하고 있었는데요. 관우유비 장비를 만나고 나니까 삼국을 통일하는 데 쓰임받는 사람 되잖아요. 오늘 지금 우리가 비록 이렇게 부족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들었쓴다고 한다면, 준비된 우리를 하나님이 쓰신다고 하면 아마 필라델피아를 복음하고 성취하고 전세 이게 샘플이 돼서 지금 마지막 그 거짓 선지자 거짓 그 흑암의 세력들이 쓰나미같이 몰려오고 원한대요. 그게 대표적인 게 저 조지아주하고 펜실바니아주라는데 아니 얼굴 부끄러워서 있을 수가 있냐. 내가 이곳에서 그래도 지난 근 30년 가까이 기도한 사람 중에 하는데요. 아, 이놈의 동네가 가장 복잡한 동네예요. 이상하고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거 저 그냥 그 급수가 한 7급이면 7급끼리 붙이는 거예요. 5급 정도 되면 먹기를 달면요 먹기끼리 게임을 붙이지. 여기에 있어요 유엔드미. 에브리바디. 우리가 여기에 존재할 의미를 알아야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쇠사슬로 묶인 바 되어서 여러분 저기 아무리 가까이 침투해 오더라도 내 사명이 여기 있으면 물러가지 않고 최후의 순간까지 적을 방어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여러분 우리 특별히 펜실바니아 필라델피아 사는 우리들 깨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가 무너지면 낙동강 다부동 전선 끝나는 거예요. 펜실바니아가 무너지면 미국이 무너집니다. 조지아가 무너지면 여러분 미국이 무너집니다. 이게 양대 산맥 아니요? 남군과 북군의 중심지예요. 그냥 우리가 그냥 살다 보니까 여기 살아 그런 얘기. 하나님은 뜻없이 여기를 갖다 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인사권은 한국의 추암흑기하고 달라요. 하나님의 인사권은 정확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가 자기 위치에서 자기 삶, 제자리 제볼일을 감당할 줄 알아야 돼요. 제자리에 있어야 제볼일. 축구선수요 포지션이 가깝죠. 라이트 윙 차범근이가 촤악 라이트 윙으로 그냥 골을 쳐 센터링 아 골 이렇게 연결되잖아. 축구를 안 해보는 거 반응이 별로 없죠. 단단하고 이러면 그냥 골망을 흔들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공이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날아올 때 이걸 정확히 해야지. 어? 뭐야 하다가 툭 부딪혀서 자기가 자책골로 들어가 버리면 안 되잖아요. 열매로 그안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여기서 얘기하잖아요. 19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한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고 그 다음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맺은 열매를 가진 자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자, 우리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까? 또 이 열매가 주는 의미가 뭐기에? 심플하게 정리해드리고 말씀 마칠게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아멘.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맺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적게 심으면 적게 심고 많이 심으면 많이 곧 질량의 법칙. 눈물로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런 교훈을 의미를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어요. 더 중요한 건
콩을 심으면 콩 나는 거예요. 입에 복록을 잘 담아야 돼요. 이 말이 심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언제나 긍정적이고 소망적이고 창조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계 정치사를 이끌어가는 것이지만 사실은 창조적인 인텔리겐차라고 얘기해요. 그 소수의 창조적이고 하나님 뜻에서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에 있는 열매 몇 가지를 얘기하고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생각나는 거 있습니까? 대표적인 게 빛의 열매가 있어요. 어둠의 자식들, 거짓 선지자들, 지금 어둠의 세력들이 자기들이 뭐 열매를 맺은 것 같지만 팍 하지만 이건 다 빛이 비추면 다 사라질 얘기들이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할렐루야. 입술의 열매가 있어요. 오늘 기다리다가 막 찬송, 찬송에 먼저 불을 붙여야 돼. 할렐루야.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찬송 중에 거하신 하나님. 그때 막 여기서도 역사할 마귀들도요 세세 틈방울이 들어올라가거든. 찬송을 뜨겁게 부르면 아유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도망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올 때는 어 여기 가면 넘어뜨리려면 몇 명 있다는 거야. 어딘데 어딘데 어 여기 가면 2층에 있대. 거기서 막 따라왔는 거야. 근데 앞에서 막 안 목사님 김추수 목사님 기도 막 더나 오늘은 김영태 목사님까지 와서 뭐하니 한 길로 도망가는 데야 뭐 내가 너 따라갈 게 뭐 있어. 내 말이야 날 살려라. 그래서 성경을 저는 그렇게 풀어요. 한 길로 왔다 일곱 길을 도망가는 거야. 올 때는 어딘지 모르니까 만만한 네가. 아 내가 옛날에 있던 집이 그런데 지금 가면 다 청소됐는데 우리가 주인 노는 여러분들 깨끗했다고 해서 조심 안 하면요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격이 되본다고 성경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찬송의 열매. 입술, 이 찬송은 입술의 열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잘 아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여러분 그 중에서도 다시 결론으로 이 모든 게 열매 맺는 비결은 주님이 얘기한 거요. 무화과 나무를 구하면서 믿음을 구하고 우리 김종환 목사님을 믿음으로 하고 우리 저 안 김영철 목사를 보면 기도대장 아닙니까? 필라에 누가 뭐라도 자타가 고기 나는 기도대장, 전도대장. 근데 전도는 그 부수적인 열매고 믿음 플러스 기도 이퀄 전도의 열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2020년 맞이하는 추수 감사절 절기의 즈음에서 떨어지는 낙엽 바라보며 하나님 주는 은혜를 새겨보았고 열매가 가져다주는 많은 은혜를 묵상했습니다. 성령님 도우셔서 많은 열매를 맺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나 그대로 있고 썩으면 죽으면 십자가를 내가 지면 많은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날을 빼앗기지 않고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 이곳에 발걸음 인도함 받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